Promise to Work!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키즈 리더 원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키즈 재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키즈 문익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키즈 상남자 경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동키즈 막내 종영입니다. 막내 네가 울고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 아라TV 촬영 때 사용할 이름표를 특별하게 셀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 뭐하지? 근데 이름표니까 깔끔한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딱 보여야 된다고. 그러므로 전 까만색을 쓰겠어요. 그러면 나는 글씨를 모르는 애기들도 알아볼 수 있게. 오, 유니크하게 하고 있군요, 당신. 저는 남들과 다르니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비트를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 나그네. 아무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일단 해. 아무거나 신나는 말로. 예전에 데뷔했을 때 왔잖아요. 맞아요, 네. 재찬이 형 짜장면 먹고. 얼굴에 다 묻히고. 네, 재찬아. 괘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수하러 왔어요, 제가. 아, 이제 한 명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굵은 고딕. 무슨 체죠, 그게? 굵은 체요. 굵은 굴림체? 진미체, 진미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그니처 색깔을 넣었습니다. 주황. 주황. 저는 그냥 깔끔 심플한 게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과 하늘색을 이용해서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봤어요. 야, simple is the best.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리에 한 번에 스칠 수 있게 저의 이름에서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익하고 점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괄호 치고 X. 아, 문익점이 아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죠. 네, 저는 제 시그니처 색깔인 분홍색을 이용해서 이제 오늘 아라TV에서 아주 열정을 쏟아붓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해외 팬분들께서 이제 알아보기 쉽게 제 이름 뒷글자 윤으로 이렇게 표현을 왜 초록색으로 드렸습니다. 했어요? 초록색으로 하면 이게 눈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칠판을 보면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화이트보드였습니다. 네, 저는 자 이제 어린이들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건 종. 누가 봐도 종처럼 그렇죠, 생기지 않아요? 종이네. 이건 누가 봐도 형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섯 살보다 열 살이 아니죠. 다섯 살보다는 열 살이 많잖아요. 에? 그러니까 열 살이 형인 거예요. 저건 어? 헐크 아니에요. 헐크가 작았다가 커지는. 아닙니다. 수화가 형이고요. 수화. 네, 집중. 네. 네, 저희 위팽 활동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라TV 유튜브 채널에 동키즈 컨텐츠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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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은색 있어요. 아, 있구나.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미안해.